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클래식 방구의 기본 세팅입니다. 어느 분이 여쭤보기도 했고 혹여나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올려봐요. 클래식 방구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독가스를 위주로 쓰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뭐 아마 공방에서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. 대체로는 이렇게 하거든요. 클래식 방구는 일단은 이 표백제 플라스크, 그러니까 방구의 독가스가 원래 마이너스가 맞았을 때 이속이 10% 느려진다 하면은 그걸 14%로 바꿔주는 이 표백제 플라스크를 기본적으로 항상 고정으로 들고 와요. 이게 10%에서 14% 이게 뭔 차이냐 싶기는 한데 맞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그냥 느려진다, 이거 좀 많이 느려지는데? 이런 차이가 이 체감상 느껴져요, 그렇게. 뭐 아무튼 그렇고 그 외에 제가 쓰는 것은 이 보드온에서 에테르, 그러니까 독가스 시간, 마취 시간이 1초 늘어난다. 그러니까 독가스가 원래 2초거든요. 2초 동안 느려지는데 그걸 3초로 바꿔주는 친구예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생존자가 이쪽 구조물에서 잘 놀다가 이제 저쪽 구조물로 가겠다. 근데 이제 이 가스를 맞았다. 그럼 저쪽 구조물까지 갈 시간이 부족합니다. 대체로는 그래요. 뭐 특정 맵에서 구조물이 잘 뜨면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얘네 둘을 세팅으로 독가스를 맞았을 때는 좀 많이 느리다. 이거 좀 긴데? 이런 느낌이 오게끔 하는 세팅이에요. 얘네 둘에도 단점은 있는데 일단 얘네는 병을 4개로 시작을 하거든요. 한 방구가 병 3개인 걸 감안했을 때 병이 좀 많이 없죠? 더 많으면 좋은데 아마 이번 버프 때 이렇게 되고 가면 이제 병 5개? 6개? 이렇게 늘어날 거. 일단은 버프 되기 전이니까 그걸 지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시려면은 내가 이쪽 구조물, 그러니까 저쪽 구조물, 대부분의 구조물에서 생존자가 어느 동선을 타겠다 이거를 좀 알고 계신 분들만, 그래서 미리 가스를 깔아 놓을 수 있게 알고 계신 분들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 그러면은 병이 4개라서 중요한 순간에 병이 없다 이런 타이밍이 많이 오거든요. 왜 하다 보면은 흥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을 좀 막 쓰게 된다? 이런 순간들이 와요. 만약에 내가 구조물에서 잘 모른다,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진을 들고 가서 병을 두 개 더 들고 가서 6개로 플레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이 클래식 방구는 이 세 가지의 애드온을 기본 세팅으로 들고 가고요. 얘는 항상 고정이에요. 얘네 둘을 들고 간다? 뭐 이것도 나쁘진 않고요. 근데 이제 보드온 두 개라 지금은 이제 애드온이 싸져서 잘 모르겠지만 좀 예전에는 이 애드온 값이 비쌌을 때 좀 아까웠거든요. 이게 잘 안 들게 되는 것 같아요. 버릇처럼. 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모든 킬러의 고정이죠. 원거리 감상, 재앙의 갈고리 이제 무작위로 4개가 되는 거, 거기다가 걸면은 발전기 마이너스 25% 까이는 거, 물론 하나만요. 얘는 고정이고요. 아시겠지만 방구 같은 경우는 대인전이 굉장히 강하죠. 대인전이 굉장히 강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발전기를 못 막는다. 근데 진짜 발전기를 못 막아요. 이 조금이라도 내가 뭐라고 해야 돼, 발전기 세팅이 아니라, 발전기 막는 세팅이 아니라 뭐 대인용 세팅을 들고 왔다 그러면은 그만큼 발전기가 더 빨리 돌아갑니다. 이렇게 원감을 들고 이 암울한 수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갈고리에서 조금 떨어지면 발전기가 12초 동안 전부 차단이 됩니다. 그리고 얘와 이 차단 스위치, 발전기 30초 막는 거를 이렇게 들고 가요. 이게 생존자가 4명이고 킬러가 1명이다 보니까 선택지는, 그러니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은 킬러가 조금 더 많이 와요. 생존자는 킬러한테 선택지를 이게 건네줄 수 있죠. 뭐 발전기 박을래? 아니면 나 쫓을래? 뭐 터널링 할래? 뭐 이런 선택지를 주는데 이제 그걸 좀 가져오기 위함이에요. 나한테 한 턴이라도 나한테 가져와서
얘네 이거 걸리네 살릴래? 아니면은 차단 스위치 이거 30초 기다렸다가 많이 돌아간 거 돌릴래? 뭐 이런 식으로. 뭐 그래도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를 막기가 쉽지는 않아요. 그나마 얘네 세 개가 고정으로 항상 들고 가는 편입니다. 이거 바꿔주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반부질보다는 브루탈을 선호하는 편인데 일단 짝집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반부질 같은 경우에 창틀 막을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어차피 이 가스를 맞았을 생존자가 맞았는데 창틀 플레이를 한 번 이상 한다 그럼 무조건 죽어요. 그러니까 한 번 넘고 가스 맞고 그리고 다시 창틀까지 못 갑니다. 잘 맞춰야 되겠죠 대신에. 그래서 반부질보다는 이 브루탈을 선호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상대가 이제 다인큐다. 그리고 우리 이제 뭐 게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면서 아 얘 잘한다 쟤 잘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렇게 만나게 될 경우에는 브루탈보다는 이제 발전기를 더 막는 세팅, 완전히 발전기 세팅 혹은 커버 오는 걸 막는 이 강압받은 망설임 이렇게 좀 들고 가서 한 명을 지푸라고 터널링을 계속 할 수 있게 이렇게 들고 가거나 교착은 잘 모르겠어요. 이 두 가지를 들고 가는데 교착까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다가 이제 깜상이나 좀 더 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뚜벅이는 기본적으로 캠핑과 터널링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. 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맵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그러니까 이쪽 발전기에서 저쪽 발전기 끝과 끝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은 그 외에 다른 쪽은 돌아가 버려요. 아 물론 막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 막으러 가는 기간, 막으러 가는 시간에 이미 한쪽이 돌아갑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발전기를 내주고 가까이 있는 발전기를 좀 막을 수 있게 이 산발전기 운영이 잘 되지는 않아요. 잘 되지는 않는데 일단 최대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지만 갈고리에 걸리는 그 생존자들 그러니까 이 갈고리에 걸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나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킬수도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산발전기 운영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겠죠. 그 외에 뭐 이제 다른 뭐 한방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직 버프 전이기 때문에 이 아직 관짝에서 꺼내기가 좀 힘들어서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